복심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 회장대 전국 복심대회로 이틀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여자부동 50kg 이하 결승전 경기입니다. 홍콩 챔프복싱 아카데미 이고선 초코노 휘경공업고등학교 서혜성 레프리 김경남 야야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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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생생인지 몰랐어 제68번 야외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자 그룹은 만 48kg, 홍콩어 경북 정초고등학교 임진수, 초고로 부산체육고등학교 문식이고, 레프리 시험입니다. 이링 73번, 이링 73번 경기하고 부식하겠습니다. 이링 73번. 73번 경기였다고 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이 끝났습니다. A리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여자 고등부 경기입니다. 1회전 고등부 경기는 3분 3회전 경기입니다. 1회제 2회전 Thank you.
데이링 세크나우. 제 2회당 홍콩 챔프복싱 아카데미 이고은 선수가 2회 RSC 시상하여 우승되었습니다.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공격기 램프 김영남 상임 심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처연 상임 심판님 경례. 엄연아 휘경공업고등학교 서에서 축하드립니다. 금메달 대대진 복싱 아카데미 세가라와 이고원 축하드립니다. 선천연 상임심판님 경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마지막 사례자 지금부터 2023 회담배 전국 복싱대회 종합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한복싱협회 배석정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수단 일동 최렛 부회장님 경례. 먼저 최우수 선수단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호은 선수 앞으로 최우수 선수 앞으로 여자 고등부 챔프복싱 아카데미 이고은 2024 회장대 전국복싱대회 2024년 7월 2일 청량국민체육관 대한복싱협회 회장 최찬우 대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태경 지도자님 앞으로 최우수 지도사 여자고등부 챔프복싱 아카데미 은태경 지도자님 2024 회장대 전국복싱대회 2024년 7월 2일 청량국민체육관 대한복싱협회 회장 최찬웅 대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수단 일동체력 부회장님께 경례 종합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